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금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많이 걸려있죠. 저도 부모님은 뵈러 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뵙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님 뵈더라도 집에만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동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꽁트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명절 특집 의대생의 추석 미리 보기 땡땡 학생편. 진짜 이 형태의 이야기는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겪고 있었을 거고 겪었을 거고 앞으로 겪을 거예요. 해마다 겪을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겪어요. 아주 most common한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시골에 입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모두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입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손주 왔냐? 와 그러냐? 예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잘 지냈죠? 아 할아버지 예 손주 왔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의자 손주 왔냐? 우리 몇 학년이지? 아 이제 본과 1학년입니다. 3학년이라고 아시면 돼요 할아버지. 뭐? 3학년? 근데 그러면은 이제 1년 남은 거냐? 3학년이니까 1년 남은 거요? 이제 그러면은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의사네? 아이고 이놈의 영감 의대는 6년제요. 3년에도 말했는데 올해 또 말하겠네. 올해도 말했잖아. 아주 그냥 영감탱이 그냥 그것도 몰라 그냥. 아 그랬지? 아 미안하다 어우 손주 내 손주 의사 손주. 근데 그 의대는 무던데 그라고 길다냐? 그라고 배울 게 많냐? 아 예 근데 뭐 예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아유 손주 우리 의대에 가더니 이만 코 얼굴 판쪽이 됐네. 애미야 너는 그 우리 손주 의대 공부하는데 그 파가 몇 명이냐? 어머니인데 잘 먹는데 제가 아유 할머니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애미야 잘 좀 먹여라. 아 예 어머니. 아 할머니 우리 엄마 놀아지 마세요. 아이고 도도치야 엄마 편 드는 거 봐라. 에이 조용히 해.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금닥터는 뭐하는 뭔과냐? 치과냐? 전공이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인턴 1년을 하고 그 다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공이 없어요. 무시요. 그러면은 그게 뭐대?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면은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된 다음에 과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뭔가 하고 싶냐? 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치과 해라 치과. 너 큰아빠 집 앞에 그 치과 있잖아? 아냐? 네 할아버지는 치과네. 근데 그 됐고 조용히 치과 하나 했는데 그 임플란트 그 까짓 게 뭐라고 그 돈을 이렇게 받아쳐먹는지 모르겠다. 응? 그게 그라고 어렵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거는? 할아버지 그 저는 그 치대를 나와야 되고요. 저는 치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이 양반 치과 의사는 치대를 가야 된다고. 아이고 영감탱 그냥? 아따 어렵다잉. 뭔데 그 다 다르대? 응? 다 똑같이 만들어보지 뭐 다 구분했다냐? 우리 같은 할애비들은 그런 거 어려워 몰라. 에이 뭐 에이 좀 어려워요. 에이 근데 치과 의사는 못해요 할아버지. 그래요? 그럼 문과하게. 아 글쎄요 저 제가 이제 상황이 요새 뭐 다들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 뭐냐 그 피부과냐? 돈 가장 많이 버는 과가? 성형외과냐? 아유 돈 많이 버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도 그게 성형외과 많이 번다지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많이 벌 것이다. 우리 그 맞은편 사는 그 누구냐? 그 웅이네. 응? 웅이네 할아버지 있냐? 그 손녀가 이번에 뭐 성형을 했다디야? 어쨌다디야? 했는디 성형은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 야 그 성형은 그게 그렇게 수술 어렵냐? 아니 암 수술을 해도 500이 안 나온디 턱과는 1000이 나왔디야. 그게 말 되는 거냐? 에그 돈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암 수술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의사들이 좀 일자리가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런 과는 그냥? 그러면은 그 막 암 수술하는 과들을 나중에 막 취업도 안 돼요 그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냐? 그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응? 그 이종국이? 아 이국종 교수님이요? 그제 그 본께 있는 그 사람 살리고 멋있더만 그런 과 해갖고 어? 우리 손주는 어? 대한민국을 빛내보라 갖고 어? 사람 살려보라! 예 근데 그과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과 나왔다고 해서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좀 몸이 좋고 이러면 될 텐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할아버지. 씨 가만 보니까 니는 할아버지가 뭐 말만 하면 그렇게 뭐가 어렵다고 어찌한다고 데리고 하냐? 일로 앉아봐라. 일로 앉아봐. 아따 영감탱이 그만하게 나가라잉 나가 조견해! 일로 앉아봐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주가 의대를 들어갔다고 그 너무 따박따박 말리다구요. 요새 의사들은 다 싸가지가 없더만은 너도 의대 한 명 대문 거냐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현실이 그렇다는. 와 또 말리다고 하는 거 봐라잉. 아야 나 땐 말이다 어이? 할아버지 땐 말이여. 여기까지 의대생 명절 1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면은 2편 3편 만들어서 추석 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와 암흑의 의대생이 겪은 일들을 제가 또 한번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그리고 추석 명절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